머리니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원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길러진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3mm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벌레의 이름은 이입니다. 이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살고 있는 이를 머린니라고 부릅니다. 머린니는 머리카락을 타고 이동하다 2시간에 한 번 정도 두피나 뒷목을 깨물어 피를 빨며 생활하는 기생충입니다. 머린니가 흡혈을 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가 농피증, 참호열, 재귀열 같은 병이 발생해 고열이나 두통, 고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린니는 날개도 없고 점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이동할 수 없지만 같은 베개를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빗을 쓰는 것처럼 머린니가 있는 사람의 물건을 공유하면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머리에 기생충이 있다고 하면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암컷 머린니는 하루에 10개 알을 낳을 정도로 뛰어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되는 데다 번식력도 뛰어나니 아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머리를 잘 감는다고 해서 머린니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머린니의 알을 석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석회는 머리카락에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린니가 한번 생기면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마땅한 퇴치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머리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빗살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참빗을 이용해 머리를 빗는 식으로 머린니를 퇴치했는데 심한 경우 빗을 때마다 머린니가 토도도독 떨어지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샅샅이 찾을 때 이잡듯이 뒤지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가 머린니를 말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에 숨어있는 머린니를 찾는 것처럼 꼼꼼하게 뒤져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추가로 머린니는 손가락 끝으로 눌러 죽이는데 이때 톡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환경도 바뀌고 머린니에 대한 치료 방법도 다양해져 머린니에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2003년에 보고된 것에 따르면 머린니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생의 80%가 머린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린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였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1200만 명이 머린니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옛날에는 어릴 때 한 번쯤은 키우던 반려 기생충이었던 것이죠. 머린니를 없애기 위해선 참빗을 이용해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석회를 떼어내거나 머린니를 제거할 수 있는 샴푸, 살충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머린니는 결국 머리카락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 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